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털어라. Let's go, turn! 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우리 쇼다란들의 고막을 탈탈탈 털어버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질 않아요. 컬투쇼와 어울리지 않게 말이지만 30분 내내 여러분들 음악이 쭉 이어지면서 얘기도 계속됩니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죠. 내면의 아름다움이 장미처럼 만개한 친구들입니다. 아허, 아 인기가 아주 장난 아니고 거침없지 막 그냥 쭉쭉쭉 치고 올라간 요즘 장난 아니네요 이 친구들. 자, 하이키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아, 하이키 원래는 4인조인데 오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한 번.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에서 멘트 리더를 담고 있는 리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이나.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패션 리더 요염한 슈가걸 희서입니다. 오, 패션 리더예요? 네, 저희가 리더가 다 있어. 아, 네 명이 다 리더가 있어요? 네. 멘트 리더? 토크 리더, 네, 토크 리더. 오, 토크 리더, 패션 리더. 네. 와, 좋습니다. 데뷔한 지가 막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 1월 5일 날 데뷔를 했네요. 하이키는 무슨 뜻일까요? 톤이 높다는 겁니까? 키가 우리가 아는 분들은 다 키가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이키예요? 그것도 사실 약간 노린 것 같아요. 아~ 회사에서 원래 뜻은 영어 하이키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좀 멋진, 긍정적인, 그리고 좀 아주 이런 영어의 뜻을 담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바이브를 전하는 뜻인데 노래에 키도 있잖아요. 왜 원키대로 부른다 뭐 아~ 그 키도 멤버 다 높아요? 저희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뜻도 있는 거네. 그렇죠.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네. 역시 긍정적이에요. 평균 키가 어떻게 돼요? 네 분이? 171 정도. 이제 막내가 계속 성장을 해서 점점 올라가는구나. 평균 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와, 휘선은 몇이에요? 키가? 저는 169. 와, 크다.입니다. 리나는? 저는 172. 요, 어유. 야, 키들이 잘 크네 아주. 네.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다 잘한다면서요? 네. 아, 네, 맞아요. 어떤 운동들 잘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구기 종목을 잘합니다. 아, 공을 잘 다루는구나. 네. 공을 잘 다루. 또 네. 농구도 좀 하고요. 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구도 잘해요? 배구도 잘해요? 배구도 잘하는 것 같아요. 라켓 운동도 잘해요? 테니스, 배드민턴. 테니스, 배드민턴 잘합니다. 오, 다 잘하네. 네. 뭔가 발로 하는 건 잘 못해요. 축구. 왜냐면 또 골 때리는 분들이나 이런 데서 섭외 올 수도 있잖아. 오. 발로 하는 건데 그거?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하죠. 구기 종목이니까. 맞아요. 희선은 뭐 잘해요? 전 다 잘합니다. 이야, 달리기 잘해요, 달리기? 오, 저희가 개주를 했습니다. 개주를 했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아이돌 저기 아육대 나가서 뭐 기록이 좋았었어요. 1등 했어요? 1등. 네. 희서 1등. 희서 1등.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네. 빠릅니다. 100m 몇 초? 안 잡았어요? 그때 7점이었나? 아니, 100m를 7점 몇 초 어떻게 50이었어요. 죄송합니다. 50도 너무 느린 거고. 50은 너무 느리죠. 미팅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아, 7점 몇 초는? 네, 아이돌 3개에 있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지금 3개 신기록이 9점 몇 초일 거예요.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착각을 했습니까? 말투가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살다 온 줄 알았는데 서울 출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서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고막을 털어놓은 제대로 한번 여러분의 고막을 탈탈 털어보도록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우리 하이키 신곡을 안 들을 수 없죠?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하이키 신곡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는요. 또 홍지상 작곡가님과 영케이 선배님께 받은 곡인데요. 그래서 또 너무너무 좋은 곡입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장미에 비유하여 피어나는 모습을 그려낸 아주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곡입니다. 제목이 특이하네. 건물 사이에 네. 피어난 장미. 네. 줄여서 사실 우리가 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도시 속에서 피어난 장미. 도시. 활짝 핀 장미. 활짝
했나요? 서울에서 태어났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피어난 거 아닙니까? 네 피어났습니다. 어. 잘 피어났다. 피었다. 감사합니다. 블루밍이죠. 블루밍 한 거잖아요. 지금. 하잖아요. 네. 아, 홍지상 씨 작곡. 어, 데이식스의 영케이가 작사를 했군요. 같이. 네. 가사가 너무 좋다고 지금 우리 방송놈들이 여기다 올려놨어. 직접 읽어주세요. 우리 리나가 읽어줄까요? 아, 네. 영케이가 영케이 선배님께서 쓴 가사가 너무 좋다고. 나는 건물 그러면 한 소절 저희가 불러볼까요? 아, 불러도 돼요. 네, 불러도 네. 되겠다. 네, 네.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 게 끝까지 모두가 네 안길 막꽃이에 웃을 때까지 오 예. 좋다 목소리 톤이 진짜 좋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분이 자 좋습니다 노래 하나 아 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하이키의 노래 엄청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피어난 장미. 어 좋다 노래. 노래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요즘 뭐 힙한 노래들도 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뉴진스라든가, 뭐, 아, 네. 아이브라든가. 네. 약간 지금 느낌이 좀 다른. 어. 네. 아 뭔가 뭐랄까 시원시원한 음악인 느낌이 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키도 크고 음악도 시원시원하고.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 아. 팬 될 것 같아요? 아. 자 우리 줄여서 건사피장인데요 네. 이제 입소문을 타서 순위권에서도 계속 역주행 중이라고 하셨네요 특히 이제 미주씨가 인별그램에서 이 곡을 추천한 게 화제였다고 하는데 네. 챌린지도 같이 찍어줬어요? 네 미주가? 아니, 미주가 네. 컬투쇼 패밀리예요 와 그래, 어, 그랬구나 네 너무... 어떻게 하다가 인연이 된 거예요? 그냥 미주가 좋아서? 네 저희가 이렇게 아는 게 없었는데 네, 미주 선배님께서 인별그램에 올려놓은 거야 그냥? 네 계속 좋다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챌린지도 이렇게 같이 찍게 챌린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챌린지 그 유명한 어? 앱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안무 어떤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저희 그 후렴구 부분 건물사의 피어난 장미 네. 그 부분 네, 후 안무 부분 한번 보여줘보세요 아, 한번 일어나서 해볼게요 예, 예, 예. 그 저쪽에서 예, 그 후렴 부분을 틀어드릴 테니까 아,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카메라를 좀 잡아야 돼갖고 아니 기럭지들이 길어서 그런가 아, 시원시원하다 안무도 그냥 감사합니다 아, 안무도 이렇게 뻗는 그게 인상적이네요 되게 와. 이게 피어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아 꽃이 이게, 좋아 뭐, 이게 뭐 여기 이게 물 안무하는 것 같아 안무하는 이게 안마 아 이게 원래 향수 춤인데 아 향수를 바르는 거구나 향수를 여기 이렇게 어, 아, 향수 찍는 거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맞아. 나는 그걸 안마라고 봤네 아,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력이 아주 넘치는 걸 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꼬막이래 꼬막을 털어라 꼬막을 왜 터니 미쳤나봐 예예예 벌교에서 좋아하겠네요 예. 자 이제부터는 우리 하이키 멤버들이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립니다 첫 번째 고털성은 리나 씨의 인생 케이팝 곡이라고 합니다 자 음악 나가니까 직접 소개해 주세요 오 어떤 노래인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아 이 곡은 바로 미세이 선배님의 Bad Girl, Good Girl이라는 곡입니다 야 이 노래가 왜 인생 케이팝 곡이 된 거예요? 아 아무래도 이 노래로 제가 처음으로 장기자랑을 했던 곡이에요 몇 살 때? 11살 때요 11살 때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디서?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 처음으로 장기자랑을 했던 곡인데 이게 또 제가 순서가 1번이었어요 오, 네, 떨리잖아 떨리잖아 맞아요 또 떨리잖아요 근데 이 곡으로
아 모르겠다 하고서는 제가 진짜 신나게 쳤어요. 와.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아 난 이제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 역시 나의 댄스 본능은 이건 주체할 수가 없다. 근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정말 그러지 않고 무대를 정말 날라다녔었어요. 그 무대 맛을 아는 거잖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기가 된 거네. 아. 불러봐요 좀 노래 좀. 내 겉모습만 보면서 한심한 여자로 보는 너의 시선이 난 너무나 웃겨. 절대 내가 사랑은 good girl. 두는 내 모습을 볼 때면 너 슬프고 끝날 이 손가락질 하는 그 미소니 난 너무나 웃겨. 야 야 휘서도 잘하네 이 노래. 좋아했나 봐요. 좋아해. 땅바닥에서 이렇게 다리. 텐션이 둘 다 너무 좋다. 진짜. 네. 초등학생 때도 아람단 단장, 전교회장도 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뭐 어떻게 다 조사하면 나오죠. 방송놈들이 거의 뭐 조사원 수준이 아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저 너무 너무 소름인데. 예, 그 대한민국 검찰에서 지금 방송놈들 데려가려 그래요. 와 진짜 소름이에요. 대박. 제가 진짜 전교회장을 초등학생 때 해가지고. 우와. 아니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교회장.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솔직히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해서. 아 늦게 했네. 네 중학교 3학년 16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좀 조용히 지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네, 좀 인기, 저를 인기쟁이였구나. 네, 네. 제가 이렇게 항상 반장하고. 그러면 이제 애들은 그렇게 생각했겠다. 아 쟤는 뭐가 돼도 분명히 무대 위에 올라가는 그런 직업을 가질 것이다. 아 애들이 생각했겠다, 그지? 아 근데 또 제가 무대도 좋아하는데 또 약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모범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교 회장을 하지. 네, 그래서 아마 예상을 못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럴 아 설마 했을 수도 있겠다. 네, 제가 공부적으로 가겠다. 네, 뭐 이런 느낌일 수. 네, 제가 또 안경을 쓰고 다녔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안경 쓰고 다니던 애가 무대 위에 가 있다고? 그랬구나. 그랬을 수도 있을 거. 근데 사실 이제 공부도 잘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이제 그랬으면 부모님도 또 약간 그쪽으로 기대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아무래도 조금. 약간 아쉬워하는 거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응원해 줬구나. 이거 하고 싶다니까. 네, 네. 원래는 대학 전공을 뭐 어떤 걸? 아, 대학도 지금 성신여대에서 미디어 영상 연구과. 아, 이쪽에 관련된 네네. 일을 좀 하고 있구나. 네네. 아, 학교를 다니고 있군요. 네.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데뷔하셨으니까. 아, 네. 너무 좋아하시죠. 다 찾아보세요. 다 모르는 게 없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아니, 모르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자, 리나의 우리 Bad Girl, Good Girl, 우리 미세의 노래 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9년의 연습생활을 한 휘서가 와, 오래 했구나, 휘서. 네. 지겹도록 불렀던 연습곡이라고 합니다. 자,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이 곡은 올리비아 로드리고 선배님의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나오자마자부터 너무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곡이 아직까지도 어제도 부르고 왔어요. 불러도 지겹도록 불러도 좋습니다. 왜 꽂혔을까요 이 노래? 빌보드 면허증을 그때 땄어요? 네 땄습니다. 땄습니다 그때. 야 불러봐요 같이. Who always made me doubt. She's so much older than me. She's everything I'm insecure about. Yet today I drove through the suburbs. How could I ever love someone else? Wow. And I know we were perfect, but I never felt this way for no one. And I just can't imagine how you could be so okay. Now that I've gone, guess you didn't mean what you were. 야, 진짜 그냥 로드리고네. 로드리고야. 감사합니다. 퀸. 예.
연습을 몇 살 때부터 연습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 시작했는데요. 왜 했어요 그때? 원래는 더 일찍 하고 길거리에서 네. 캐스팅이 된 거예요? 네. 아~ 캐스팅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됐는데 엄마가 너무 어려서 이제 중학생이 되면 네, 시작하자 했는데 제가 자꾸 되니까 아 할래요 해서 4학년 말에 캐스팅이 됐는데 5학년이 입학하면서 이제 5학년이 되면서 1월에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캐스팅 된 회사에서 지금까지 계속 연습생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회사에서 네, 정착했습니다. 첫 데뷔를 한 거예요? 네. 와, 맞습니다. 왜 돌아다녔어요? 체험했습니다. 여러 회사를? 네. 그래서 많이 배웠지. 많이 배웠어요.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그래? 어떤 거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뭐예요? 비트박스 레슨을 시켜주시는 곳도 있구나. 아, 회사마다 연습을 네. 이런 거 저런 걸 따로 시켜줘갖고 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많아졌다는 네. 거예요. 비트박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괜찮아 괜찮아 해요. 우와. 예. 와 이거 여기서 나와서 할 잘한다 줄이야. 잘한다 잘한다. 와 잘한다. 아니 이거 웬만한 그 비트박스 잘하는 뭐 남자 아이돌보다도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진짜 열심히 연습했던 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해 그것도 네. 해. 다 해 오늘. 이게 뭐야? 방구야 뭐야? 뭐한 거야? 경적 소리입니다. 이게? 다시 이건 그냥 하고 싶은 경적이 어딨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요. 다시 해봐. 이게 뭐지? 부부젤라인가? 이거입니다. 기차 경적이에요? 기차 네, 경적? 약간 그런 느낌. 아 기차. 호호.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두 번 해야지 그럼. 호호 이렇게 해봐요. 망가진 기차 같은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런 자신감 중요해요. 뭐라도 막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뽀뽀하는 동안에 우리 엔지니어분이 상당히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야, 이게 많이 뭐가 침이 튀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지금 표정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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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럼 그 노래 듣고 올게요. 죽도록 연습했던 그 노래.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iver's License. 자, 들어볼까요? 네. 자, 다음 곡은요. 리나가 산책할 때 자주 듣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자, 갑니다. 어떤 곡인가요? 나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바로 혁오 선배님의 윙윙이라는 곡입니다. 산책할 때도 그렇고 약간 제가 등교할 때도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아, 학교 갈 때? 네. 학교도 등교도 산책이죠. 네, 아 맞아요. 그죠. 딱 이 가사가 잘 맞아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라는 그 가사가 등교할 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틀비틀 건다는 거는 약간 가기 싫은데 가는 거예요? 뭔가 그냥 반쯤 정신을 좀 빼놓고 하루살이도 뭔가 그냥 아이 이 노래 나오잖아요. 그 바이브가 등교할 때 그냥 약간 좀 편안하게 약간 반쯤 정신 빼놓고 학교 갈 때 약간 정신 가면서 이 노래 들으면 정신도 차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네, 약간 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그런 느낌이랑 잘 맞아서 등교할 때 진짜 많이 들었고 아하 산책할 때도 많이 듣고 맞아요. 근데 승윤 언니, 아니 리나 언니가 이렇게 평소에는 비틀비틀 이런 노래를 주로 많이 듣는데요. 인디 노래를 좋아해요 제가. 네. 어떤 노래? 인디 노래. 인디 노래. 근데 또 잠버릇이. 잠버릇이 뭐예요? 잘 때는 엄청 신나는 K-pop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때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춤이 언니가 잠을 춤을 춰요. 아 꿈을 꾸나 보다. 네. 근데 꿈을 꿨는데 근데 제가 잘 때 듣는 노래들도 다 이런 노래들이거든요. 되게 좀 조용하고 뭔가. 근데 잘 때 춤을 춰요? 막 K-pop 네. 댄스를 춘다고?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안티티티티 이 자세로 이 자세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한쪽 팔만 이렇게 제 뒤로 할 법도 한데 양쪽 팔 다 완전 그 이렇게 어떻게 자지? 네, 완전 그 포즈였습니다. 그 춤을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네. 신기하네. 그래서 언니는 기억 못할 거 아니야. 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사진을 찾는 거예요.
아, 멤버 4명이서 숙소 생활을 같이 하는데 다 같이 자요? 네, 네. 자는 방 같이 있어서. 아, 자, 침실이 네. 따로 있구나. 같이. 네. 같이 자는 방. 네. 어, 2층 침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자요? 네. 어, 그럼 뭐 한 방에 자면 뭐 다 알겠네 이제. 누가 제일 늦게 일어나고 네. 늦게 맞아. 자고 네. 잠버릇이 있거나 일을 갈거나 네. 어. 그 어때 뭐 있어요? 우리 휘서의 잠버릇 있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잠꼬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방 되게 시끄럽겠다. 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저희가 좀 잠꼬대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다른 잠버릇보다 그게 조금 심한데 최근에는 희서가 잠꼬대가 제일 심했었거든요. 오, 뭐라고 해요? 어, 뭐 근데 좀 어, 화를 많이 내는 편이고 아니 희서가 평소에 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화가 없어서 아, 잠에서 푸는 것 같아요. 자면서 푸네. 네. 자면서. 자면서 뭐 속상한 일이 많으면 어. 거기서 푸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어, 들어본 얘기 중에 화내는 것 중에 혹시 들어본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바로 제 위에 침대인데 제가 깜짝 놀라서 깼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데 이거 아 이건 아니잖아. 갑자기 확 깨가지고 이런 투보단 조금 더 과하게. 과하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건 아니잖아. 발음은 정확해요. 잠꼬대인데. 정확해요. 와.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 정확합니다. 네. 어, 정확합니다. 네, 제가 정 욕은 안 해요. 그래도 네. 휘서가 평소에 욕은 안 해서 다행히 욕은 안 하는데 그게 잠꼬대인지 깨서 하는 건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밑에 있으니까. 아, 만약에 깨서 하는 거면 소름. 그렇지. 밑에다 대고 언니한테 하는 얘기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어, 이건 아니잖아. 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래요. 휘서한테 혹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깨서 해주길 바래. 제가 한 번씩 카톡해요. 아, 참 재밌네요. 아, 리나의 산책송, 혁오의 윙윙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이 휘서가 반려견과 여행 갈 때 들으면 좋을 노래를 추천해 줬다고 하네요. 반려견을 키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숙소에서? 네, 집에서 키워요. 아, 집에서. 네. 뭐 키워요? 골든 리트리버라고 리치입니다. 커요? 네, 컵니다. 와, 큽니다. 컵니다. 많이 컵니까? 네, 많이 컵니다. Yeah. 일단 노래 소개 해주시죠. 어떤 노래인가요? 어, 아이브 선배님의 데뷔곡인 11. 다들 11. 네, 다들 다 재러운지 맨날 외쳐주셨던 그런 어. 노래이고 차에서 들으면서 가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과하지도 않게 이렇게 흥 조절하면서 리치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우. 내 안에 빼곡하게 피어나는 blue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은 true 내 입술을 가지러 빛나선 그 이름 잘한다 잘해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 채로운지 꿈을 꾸게 해 이 방은 작은 heaven 춤을 추고 나 실컷 어지러울 만큼 Oh my oh my god wow. Dive on 1, 2, 3, 4, 5, 6, 7 아 근데 휘서가 반려 네. 우리 견도 있지만 반려 묘도 키우고 네 고양이입니다. 예 근데 로망이 암사자를 키우는 게 로망이라고요? 네 암사자가 발도 크고 왜 숫사자는 안 되고? 그 갈기를 너무 아... 관리를 잘해줄 자신이 없어요. 네 갈기 때문에요? 네 어... 근데 사자를 어떻게 키워요?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건 유치학생? 응? 유딩? 유치학생이 뭐야? 근데 저 진짜 해외에서 살다 온 적은 없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 유치원생 때부터 엄마한테 맨날 엄마 암사자가 키우고 싶어요. 맨날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그래서 참다 초등학생쯤에 어 미국 가서 살라고. 어 미국은 키울 수 있나 보군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 모르겠어. 미국에 가면 네, 왠지 미국...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모르겠어요. 맞아요. 엄마가 한국에선 안 되니까 멀리 가서 키우라고 나중에 커서. 나중에 어디 가서 토크하고 그럴 때 네. 특기를 그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미국에서 살다 온 것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아, 근데 뭐, 전혀 미국에 간 적은 없다. 없습니다. 한 번.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어, 우리 서가 사고 뭉쳤어요 어렸을 때. 아 맞아요. 어떤 사고를 쳤었어요? 제가 언니랑 수영을 배웠었는데 학교 방학 때 초등학생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풀에서 수영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그걸 배우고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었는데
어른 풀장에 그게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정리를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데 정리를 잘하는구나. 저거를 내가 건져와야겠다. 나 방금 수영 배운 사람. 나 방금 수영 배운 사람. 그걸 깊은데? 왜? 어.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뛰어든 거예요. 어. 그래서 빠졌어요. 눈을 뜨니까 물이 끝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저희 언니가 살려줬어요. 언니는 키가 컸어요? 아니요. 저희 언니는 수영을 잘해요. 수영을 잘했구나.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살려서 저를 물에 꺼내놨는데 제가 이제 놀라서 울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수영복을 탈수하러 간 사이에 우리 언니에게 감동을 줘야겠다. 고마우니까 언니의 긴장을 풀어줘야겠다 이러고 락커에 들어가 있다가 깜짝 놀래켜줄라 했는데 그 락커가 자동으로 잠기지. 또 갇혔어. 또 구해줬어 언니가. 네. 아니요. 언니가 못 구해줬어요.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면서 그 열쇠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겠다. 어두운 데 진짜 무서웠는데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울었어요 또 안에서. 근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어딨어요? 이래서 155번이요. 숫자를 기억했네. 그래도 기억했네. 열어주셨습니다. 야, 두 번이나 큰일 날 뻔했네. 네. 야, 언니가 놀랬겠다 언니가. 적응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언니거든요. 진짜 제 동생이랑 동갑이에요 회사가. 진짜? 보면은 참 이렇게 싹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쓸어내려. 가슴을 네, 쓸어내리면. 숙소에서 정말 한 번씩 보다가 할 때가 많아요 진짜로. 맞아요. 언니랑 같이 있는 기분이겠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네. 언니는 뭐예요? 언니는 운동해요. 어떤 운동해요? 다 잘해요. 여름에는 바다에 있고 겨울엔 스키장에 있고 막 한강에서 요트도 물고 멋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자 우리 일단은 광고를 빨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고요. Here we go. 자 이렇게 30분 동안 우리 하이키와 함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봤습니다. 와 스튜디오에 장미가 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남아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약간 다나카 같아요. 저희 다나카 선생님이랑 같이 챌린지 찍었어요. 진짜. 네. 아, 저희도 안 그래도 이거 안무가 이건데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거 약간 다나카 선생님이랑 약간 비슷한데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선생님이라 그래요 다나카를? 다나카 선생님. 일본어 배웠습니까 그 친구한테? 일본어 잘합니다. 했어. 자, 어땠어요 오늘? 오늘 30분 가야 돼요 이제. 안 갈래요. 안 가고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또 나오면 되지 뭐. 다음에 또 나왔으면 좋겠고 네. 너무너무 진짜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야! 쿨트 씨가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나오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또 이번에는 노래도 노래지만 저희 입담을 또 한번 털어봤으면. 아니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요. 진짜요? 나머지 두 분도 막 이게 좋아요? 저희가 더 좋아요. 근데 잘합니다. 저희 넷다. 네. 근데 저희 둘이 조금 더 좋아서 저희 둘이 왔어요 오늘. 네. 다 매력에 한번 빠져보고 싶어요. 전체 완전 멤버 완전체가 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 휘서도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 30분으로 저희 아쉽잖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자, 정말 매력적인 그룹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이키 많이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신곡이 다시 한번 건물 사이에 변한 장미. 네. 예예, 예, 이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ow. Good luck. Hello. Hello. Hello.